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김가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 작년 8월 있었던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인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20분가량의 이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과들과 함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핵심이라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성 KCT 구축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성장과 적폐청산, 재벌개혁 등의 공정경제를 이루겠다는 다짐도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의료비 부담, 채무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금융제도 등의 개편과 휴가지원제, 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 등 새로 시작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예, 최근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예.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국민주권 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의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약속으로 1,2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면서 국회 이를 위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했습니다.